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제가 타로를 할때 친구들 보면은 타로 진짜 잘 맞거든요? 진짜 뭐, 그냥 공부해서 하는 건데 엄청 잘 맞는 애들도 있고, 직감이 좀 발달된 애들은 엄청 또잘 맞아요. 이제 그래서, 이제, 근데 그런 애들이 조금 이제 섞을 때 폼이 안 나거든요? 그래서 제가 폼을 가르쳐 드릴게요. 섞을 때는, 잘 보세요. 여기, 여기, 여기. 보이시죠? 섞고, 오른손이 하는 게 아니라 왼손이 다 하는 거거든요. 오른손은 그냥 들었다 놓으면 돼요. 들어서 왼손이 다 해요, 이렇게. 빼면 돼. 왼손으로 빼는 거예요, 결국에는. 보이시죠, 이렇게. 손 보세요, 잘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네, 이렇게. 그래서 똑같아요, 이렇게. 돌려서 이렇게 하잖아요. 카드 대기 손상 안 되게. 이렇게 섞으면 되게 빨리 섞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타로 카드 스프레드 할 때도 여기 가지고 조절을 많이 하거든요. 이렇게. 근데 이 타로가 가벼워서 손을 너무 빨리 할 필요는 없는데. 네,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이렇게 섞고, 놓고, 이렇게 가면 돼요. 이렇게. 빨리 갈 필요 없죠. 네,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끝에 보이시죠? 여기 잡고. 들어 올리면 돼요. 이렇게. 됐습니다. 이렇게 하면 연습 좀 하시면 금방 하시거든요. 하셔가지고 폼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